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딩 영상을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렸었던 리딩 영상에 이어서 그때 제가 3장까지 읽었었는데 오늘은 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H는 쿠폰이 있다면서 굳이 홍대 쪽으로 되돌아와 정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빈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어디까지나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기로 한 공부는 해야 했다. 앞서 점심을 먹을 때 대화가 어색하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한결 편했다. 집중하기만 편했고 해가 질 시간까지 공부를 마치고 카페를 나설 때까지 마음의 한 자리가 불편했다. 서로를 잊고 있는 대화의 어떤 중요한 맥이 끊겨 있음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H도 마찬가지였는지 H는 카페를 나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우린 아무 말도 없이 걸어 내려갔다. 해가 진 홍대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갑자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 GOD의 촛불 하나라는 곡이 생각났다. 사람이 저마다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품고 있는 거라면 이곳은 그림자 하나 생기지 않는 곳이겠구나. H를 옆에 두고서도 이런 생뚱맞은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면 H와 나 사이 낯선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술 한잔 할래? 결국 그 기류를 해치고 상대에게 손을 내민 건 나였다. 콜? H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H를 데리고 내리막길에서 골목으로 빠져듣고 마포 도서관을 지나 지하에 위치한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실로폰이라는 이름의 과일 소주로 유명한 것이었다. 필로폰 아니야? H가 계단을 내려가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했다. 예전 K와 함께 이곳을 찾았을 때 K가 했던 농담이었다. 나는 쓴 웃음으로 대꾸해줬다. 저녁 시간이라 자리가 있을까 했지만 다행히 자리가 몇 있었다. H는 술집 분위기가 좋다며 커튼이 쳐져 있는 안쪽의 좌식 자리에 가 앉았다. K와는 술집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었다. 그땐 K와 저런 은밀할 수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부끄러웠다. 누가 의식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랬다. 나는 바깥쪽을 등진 채 H를 자리 안쪽에 앉히고 메뉴판을 건네줬다. H는 칵테일 소주와 요거트 과일 샐러드를 주문했다. 가장 무난한 메뉴였지만 너무 무난한 나머지 K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K가 주문했던 메뉴이기도 했다. 생각이 있어서 이곳에 데려온 것이었지만 이쯤 되니 괜히 이곳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쩐지 H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K랑 사귀더니 너도 K를 닮게 된것 같아. H는 에피타이저로 나온 초코 과자를 한입 깨물며 말했다. 나는 뜨끔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K가 이런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좋아했잖아.
고전 문학사 배울 때 과제로 한국 문학 통사 요약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베끼느라 우리 손목 부러질 뻔했잖아. 그때 주말에 K가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과제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라고 한 카페 가보니까 레이스가 치렁치렁한 공주님 품 카페인 거. 나 기절 초풍했잖아. 아니, 그렇게 시크해서 여자애들이 선배, 선배 하면서 따랐던 애 취향이 그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대화가 K에 관해서 흘러가니 H는 방류하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마 카페에 있을 때부터 H는 K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추억은 언제나 아련했고, 내가 모르는 K의 이야기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실제로 K는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여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K와 데이트를 할 때면 한 번쯤은 담백한 국밥을 같이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사전에 파스타나 값싸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게 나의 데이트 준비였다. 내가 네 취향 맞추느라 들인 돈만 아꼈어도 해마다 커플링을 갈아낄 수 있었어. 사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커플링을 맞춰 K 손에 끼워줄 때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다. H는 그 외에도 자신과 K, 혹은 자신이 기억하는 K와 나에 관한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나는 그것이 H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예열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거나 이야기를 부연해주면서 H의 준비 운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직도 K가 생각나? 이윽고 H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떡볶이를 먹을 때 H의 말이 심중에 들어오는 것을 쳐냈던 것과 다르게 나는 이곳에 들어올 때 H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모조리 털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말을 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H에게 할 말을 준비했다. K가 생각나냐고? 안날 수가 없지. 1년밖에 안 됐잖아. 10년이 지났어도 생각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네가 연애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K 때문은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해? 사실 H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내가 화제를 바꾸고 카페에서 불편한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선 이 질문을 내가 나에게 던지며 그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K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 아니, K가 갑자기 내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나에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나는 사랑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린 연약한 영혼에 불과했나?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K와 사랑하는 5년간 우리 사랑이 줄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다. 충만감과 일체감, 질투와 증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성숙해졌고, K로 인해 생긴 나뭇잎의 허무함은 K로 인해 강해진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내가 연애에 무관심해진 것은 그 시간 동안 타인에게 열정을 쏟았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고, 그 시간이 K와 사귀었던 시간만큼이나
나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방학엔 학기 중에 계획해 두었던 소설을 쓰러 남쪽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K가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턱을 괸채 술을 홀짝이며 내 말을 조용히 듣던 H가 물었다. K의 행방. K는 내게 정확한 이별의 말로 우리의 관계를 매듭짓지 않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만날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에 20분 일찍 나가 K를 기다렸던 나는 그날 하루 종일 K를 기다렸고 내내 전화를 거느라 방전되어 꺼진 아이폰을 손에 쥔채 결국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통속적인 상황이 내 인생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내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자신의 모습을 음미하기까지 했다. 그 뒤로 케인은 나의 세상에서 영영 모습을 감췄다. 학교에서도 K와 친구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H가 전부였기에 K의 이름이 내기에 들리는 경우는 지금처럼 H가 가끔씩 물어올 경우를 제외하곤 없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젠 K가 왜 나를 떠났는지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지 않다. 다만 게임에 세이브 지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 때마다 K와의 추억은 나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힘의 원천으로 내 삶에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소중할 뿐이었다. 너한테 K는 어떤 의미였어? H는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술 기운으로 H의 얼굴이 조금씩 달아올랐지만 눈은 흥미로움을 가득 담은 채 나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었다. 의미라. K는 내가 K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존재였다. K는 남달랐다. 뿐만 아니라 나와도 너무나 달라서 K라는 조각과 나라는 조각이 합쳐질 때 그것은 사람이라는 퍼즐의 완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K는 언제나 내게 새로운 자극이었으며 영감의 원천이었다. 나는 K가 나를 봐주길 바라며 시를 썼다. K는 나의 시를 좋아했다. 그것이 본인을 향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시 창작 연습 시간에 내가 자작시를 낭독할 때면 강의가 끝나고 나에게 와서 시를 쓰게 된 배경, 시어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곤 했다. 나는 나에게 질문을 해주는 K가 좋았고, K가 던지는 질문이 좋았다. 한때는 K와 나를 잇는 연결고리가 시라고 생각해 미친 듯이 시작에 몰두하기도 했다. K를 향한 마음을 못 이겨 비 오는 날 학교 도서관을 나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K와 한 우산을 쓰며 걷다 K에게 고백을 했고 K와 사귀게 된 이후로 시 쓰는 일은 그만두었다. K가 시였고, K와의 시간이 시어였다. H의 질문이 나의 의식을 이끌고 있었다. 내가 시를 쓰지 않으니 K는 더 이상 내게 질문을 해주지 않았다.
K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다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고, K의 대답을 듣고 싶다면 내가 K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다. K와 사랑하는 동안 질문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나에게 질문을 해준 H가 고마워졌다. H가 또 무슨 질문을 던질까 싶어 어느새 나 역시 술기운이 얼굴에 퍼지면서도 H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H는 질문을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하길 주저하는 H를 보며 H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려 하는지를 눈치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미 나의 마음은 H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더 물어봐줘. 난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 네 입술로 나를 휘감은 이 밧줄을 잘라줘. 나는 숨을 죽이고 호흡을 멈췄다. 다음에도 H가 말문을 열었다. 다음에도 K처럼 남자를 만날 거야? 참았던 숨이 거칠게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H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K가 나와 동성이었다는 사실. K와 나의 사랑이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K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커다란 비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H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내해왔는지. 남자를 만날 거냐고? 그런 건 둘째치고 내가 사랑이나 할 자격이 있나 싶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랑을 알거든. 그게 뭐냐면 말이야. 지켜주는 거야. 상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켜주는 거. 왜냐하면 나는 상대가 될수 없거든. 근데 나는 끊임없이 상대가 되고 싶어 해. 아니야, 아니야. 상대가 내가 되었으면 해. 나는 내 손발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K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K가 행동했으면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K가 생각했으면 했지. 이미 내 머릿속에서 K는 나였어. 그래, 그 착각. 나는 술에 취했는지 갑자기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K는 내가 될수 없었어. 너도 알다시피 K는 얼마나 나와 달랐는지, K는 나의 그 어떤 것도 닮을 수 없었어. 생각해보니 웃기다. 달라, 닮아. 정반대의 말이 되게 비슷하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